안녕하세요. 오늘은 AR 파운데이션을 활용한 AR 드로잉, 즉 공간에다가 선긋기 앱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몇 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AR 파운데이션에서 개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결국 유니티 개발 실력인데요. 오늘 예제는 그런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AR 파운데이션에서 제공하는 기본 기능만을 활용해서 AR 드로잉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AR 파운데이션 기능보다는 유니티의 기본 기능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프로젝트라는 신규 폴더에 AR 드로우라는 폴더를 만들고 드로우 라인이라는 신을 만들어 줬습니다. 여기다가 XR에서 AR 세션 오리진과 AR 세션을 추가해 줍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메인 캄을 삭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오늘은 UI가 필요하기 때문에 UI에 캔버스를 추가하셔서 캔버스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캔버스의 UI 스케일 모드를 스케일 위드 스킨 사이즈로 변경해서 타겟 사이즈를 1080x1920 약 FHD 세로 방향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캔버스에서 중요한 거는 저희 두 가지의 오브젝트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클릭을 하셔가지고 일단 버튼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이 버튼은 하부에 위치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센터 포인트를 하단으로 보톰으로 해주신 다음에 위치는 한 250 정도면 이렇게 위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크기를 한 250에 한 150 정도로 설정을 해서 이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 선이 그어지도록 해볼 겁니다. 그 다음 텍스트 사이즈를 좀 조정을 해서요. 드로우라고 써주고 사이즈도 한 40 정도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가운데에서 선이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볼 수 있는 가이드 버튼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캔버스에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UI에 이미지를 하신 다음에 이 이미지를 센터 포인트라고 해주겠습니다. 실제 역할을 하진 않고요. 가이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스 이미지를 기본으로 제공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높이겠죠? 높 선택해서 동그라미 바뀌죠? 그래서 색을 선택해 준 다음에 알파 값을 한 150 정도 해서 반투명 상태로 뒤에 있는 오브젝트를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 선이 그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프레스 상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유니티에서 기본 제공한 상태 중에서는 온프레스, 그러니까 버튼이 눌려주고 있는 상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크립트를 제작해서 프레스 상태를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스크립트 폴더를 만들어주시고 스크립트 폴더 하단에 온프레스라는 시작 컴포넌트를 만들어줍니다. 온프레스는 유니티에서 제공한 이벤트 시스템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using Unity Engine의 이벤트 시스템을 추가해 주고요. 그 다음 클래스를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버튼 오브젝트를 상속받는데 이벤트들을 상속받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iPointerDownHandler와 iPointerUpHandler를 클래스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코드를 수정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onPointerDown과 onPointerUp이라고 하는 펑션을 제작해 주는데요. 이 포인트 이벤트 데이터의 이벤트 데이터라는 변수를 파라미터를 받아오는 형태고 이렇게 제작을 한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아까 이제 오류 메시지가 사라지게 되죠. 이 이벤트 핸들러를 통해서 받아올 수 있는 펑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버튼이 눌렸을 때를 불값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변수를 선언해 줍니다. 그리고 버튼이 눌렸을 때는 이 pressed라고 하는 불값을 true 값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버튼이 놓여졌을 때는 이 press 값을 pulse로 처리해 줍니다. 그 다음에 버튼이 눌리고 있는 동안은 이 update 구문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주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pressed 상태가 되어 있을 때 if 문을 처리를 해서 저희가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 특정 펑션을 계속 추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줍니다. 자, 이제 드로우 라인을 처리해 줄 건데요. 드로우 라인은 유니티에서 기본을 제공하는 라인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어 줄 겁니다. 하이라키 탭에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이펙트에 보시면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인을 클릭해 보시면은 오브젝트 하나 생성이 되는데요. 이 오브젝트를 씬에서 살펴보시면은 라인 렌더러 컴포넌트를 갖고 있고 포지션과 사이즈, 그 다음에 컬러 등의 값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이즈가 늘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1,1 이렇게 되게 되면 직각선으로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 구문이 돌 때마다 이 사이즈 값이 늘어나고 각 포지션의 현재 좌표를 값을 연동을 시켜줌으로써 선이 이어지는 것처럼 만들어줄 겁니다. 사이즈를 0으로 초기화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위드스 값을 0.01 정도로, 이게 실제로 저희가 피지컬 그 월드 좌표에 뿌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1cm 정도 두께로 그어지는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기본 색은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다른 색으로 하고 싶을 때는 이 컬러 값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이 라인을 만들어준 이 라인 렌더를 갖고 있는 오브젝트는 프리패브화 시켜서 저장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라인의 포인트 값을 가꿔야 될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AR 세션 오리진의 AR 카메라에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줘서 그 오브젝트의 트랜스폼 포지션 값을 이용해서 그 점에다가 라인을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센터 포인트라고 이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센터 포인트의 Z축 값을 0.2 정도로 설정을 해줄 건데요. 이유는 카메라보다 앞에서부터 오브젝트를 생성이 돼야 지금 생성되는 오브젝트들이 드로잉이 화면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값은 제가 임의로 설정해서 테스트를 해서 만든 값이기 때문에 좀 더 적절한 값을 위해서 변경을 해서 좀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서 개발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로 이제 라인 드로잉을 해줄 C# 컴포넌트를 제작해 주도록 할게요. AR 드로우 라인이라고 C# 컴포넌트를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센터 포인트를 연동할 포인트 값을 갖기 위한 트랜스폼 컴포넌트를 하나 선언을 해주고요. 저희가 그 프리팹으로 저장했던 라인 프리팹을 연동 위한 값도 선언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제작돼서 사용된 라인 렌더러를 저장할 프라이빗 형태의 변수단을 선언을 해주고요. 저희가 손을 눌렀다가 떼었을 때마다 새로운 라인 렌더러를 만들어줘서 나중에 지우기 기능도 구현할 수 있도록 리스트 형태로 저장하기 위해서 언더바 라인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니티 하이라키 탭 하단에 실제로 라인들이 위치하고 있을 오브젝트, 그 부모 오브젝트가 되겠죠? 그래서 오브젝트 풀로 쓸 수 있도록 라인풀이라는 변수를 선언해서 연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니티로 돌아와서 방금 선언한 변수들을 연동을 해줄 건데요. 오브젝트를 만들어주고 라인 매니저라고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AR 라인 드로우 라인을 연동해주면은 지금처럼 인스펙터에 연결해야 될 포인트들이 나오죠. 그래서 피벗 포인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AR 카메라 하단에 만든 센터 포인트 연결을 해주시고요. 라인 렌더러 프리팹은 저희가 저장해놓은 라인 프리팹을 저장해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라인 풀이 필요하겠죠? 그럼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어주고 이름을 라인 풀이라고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이 포인트 값이 꼭 초기화되어 있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인트들이 정확한 포인트를 갖고 있는지 0005인지 확인하시고 나서 꼭 연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축이 바뀌기 때문에 엉뚱한 포인트에 드로우 라인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인 풀도 연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라인 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 이 라인 프리팹을 인스턴시에이트로 복제한 녀석이 선이 쫙 그어지면서 이 라인 리스트에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생성하는 쪽과 그 다음 라인이 그어주는 쪽 펑션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펑션을 만들어주기에 앞서서 두 개의 불값을 추가해 줄 건데요. 먼저 언더바 유즈라고 해서 지금 해당 코드가 사용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 더가 이제 스타트 라인이라고 해서 지금 만들어준 라인 렌더러가 사용 중인지 아닌지를 체크하기 위한 불값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인 메이크 라인 렌더러라는 펑션을 만들어 줄 건데요. 코드를 보시면은 인스턴시에이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프리팹으로 저장을 했던 녀석을 이제 게임 오브젝트 만들어 주고 저희가 라인 풀로 연동을 해놨던 풀 오브젝트 풀의 set parent를 이용해서 지금 풀로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 포지션 값을 초기화해 주고요. 그 로컬 스케일도 초기화해 줘서 올바로 표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줬습니다. 다음으로 그 새로 생성된 오브젝트에서 라인 렌더러 컴포넌트 값을 갖고 와서요. 그 포지션 카운트 값을 1, 그 초기 값을 연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고 set position이라는 명령으로 활용해서 첫 번째 값, 그 0이 첫 번째죠? 첫 번째 값에 피벗 포인트, 센터 포인트 연동한 것에 포지션 값을 연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렌더러는 저희가 라인 렌더러는 사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스타트 라인 값을 true 값을 변경을 해주고요. 라인 렌더러 리스트에다가 추가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선이 그어지는 동안 버튼이 눌리고 있는 동안 처리될 펑션을 만들어줘야 돼서 drawLineContinue라고 하는 펑션을 만들어줬고요. 저희가 아까 저장을 해놓은 라인 렌더러의 포지션 카운트를 각 포인트가 그 콜이 될 때마다 계속 늘려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역시나 새로 추가된 포인트의 값에도 현재 피벗 포인트 즉 센터 포인트의 값을 연결해서 선이 그어지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에서 만들었던 make line 관련된 함수를 호출을 해야 될 함수를 만들어 줘야 되겠는데요. start draw line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 펑션이 사용 중이고 그 다음 start line이 지금 사용이 안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한 번도 사용이 안 됐을 때, 사용이 안 되고 있을 때, 초기화 되었을 때 의미하겠죠? 이때만 make line renderer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 start draw line 펑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선 긋기를 멈춰주는 펑션도 필요하겠죠? stop draw line이라고 해서 use 상태가 아니고 이 use true일 때 반대가 되겠죠? 그 다음 start line도 이제 pulse. 이제 스타트가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되게 스타트 라인도 펄스 그 다음 라인 렌더러도 저희가 이제 비워주고 새로운 라인 렌더러를 나중에 추가할 수 있도록 널 값으로 초기화해주는 펑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함수에다가 유즈가 체크되어 있을 때 그 다음 스타트 라인 상태일 때는 이 드로우 라인 컨티뉴라고 저희 아까 만들어놓은 함수를 계속 호출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 구문을 이용해서 현재 포지션 값을 쭉쭉쭉 그어줄 수 있는 함수를 추가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온프레스 아까 저희가 버튼 관련 스크립트를 만든 부분과 방금 만든 AR 드로우 라인 관련된 컴포넌트를 연동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온프레스 함수에다가 지금 온프레스 컴포넌트에다가 AR 드로우 라인의 클래스를 갖는 드로우 라인 ST라는 변수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스드 버튼이 눌려 있는 그 프레스드 상태일 때 버튼이 눌려 있는 상태 동안 이 드로우 라인 ST의 스타트 드로우 라인을 계속 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스타트 드로우 라인이 함수가 호출이 되면 유즈는 계속 트루 상태가 될 것이고 스타트 라인은 한 번만 호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if 문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make 라인 엔더를 1회 한번 호출을 하고 그 이후로는 이 부분의 구문을 활용을 해서 드로우 라인 컨티뉴가 계속 발생을 하겠죠.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지션 카운터가 계속 추가가 되면서 현재 포지션에다가 지금 센터 포인트의 포지션 연동함으로써 선이 그어지는 것 같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다시 버튼 관련 함수로 돌아와서 이제 버튼을 놓았을 때 끝났을 때를 처리하기 위해서 드로우 라인 ST에다 스톱 드로우 라인을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유니티에 돌아와서 이제 저희가 추가했던 버튼과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만든 함수들을 연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버튼 오브젝트에다가 저희가 만들어줬던 onPress 함수를 컴포넌트를 추가해 주고요. 이제 드로우 라인 ST를 저희가 연동을 해서 연결해 줍니다. 이제 선을 긋기 위한 준비가 끝났고요. 실제로 한번 잘 되는지 빌드를 해서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중에 선을 긋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선을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뒤로 가서 봐도 이렇게 선이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조금 코드를 좀 더 추가해서 색도 추가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색별로 선을 그어서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것 같은 효과도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좌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